F-21 전투기 생산 라인 긴급 속보. 9호기까지 단숨에 제작 공식 확정. 1000대 생산도 뚝딱. FASS 국산 시스템. 중국 일본을 뛰어넘는 한국의 생산 라인.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9일 돌아본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첨단전력 건설을 상징하는 KF-21, 보라매와 방산수출 확대 성과를 보여주는 FA-50GF 생산라인의 분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KAI는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수출 확대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제2공장 건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 길이 180m, 폭 120m로 국제규격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규모의 KAI 고정익동에는 우리 공군 미래 전력을 담보하는 KF-21, 보라매 전투기와 폴란드 수출을 위한 FA-50GF 전투기들이 한창 조립 중이었다. KAI는 KF-21 양산과 FA-50GF 의 적기 납품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생산 라인을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라인을 일신하면 현재 한 달에 시제기 0.7대를 만들 수 있는 KF-21 조립 라인은 월 평균 2대에서 최대 3대까지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확충된다. 또 FA-50GF는 현재 최대 월 2대 생산이 가능했던 것이 최소 3대, 최대 4대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과거 명품 슈퍼카와 같이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지던 전투기도 이제는 더욱 정밀한 작업을 위해 다양한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조립 현장 소개에 나선 이상일 KAI 고정익 생산실장의 소개에 따르면 고정익 항공기의 동체 결합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의 오차는 무려 1000분의 1인치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A4 용지 두께의 4분의 1보다 낮은 오차율이다. 또 작업자가 누워서 작업할 필요 없이 KF-21의 날개를 수직으로 세워주는 틀 앞에는 전자도면을 실제 날개 위에 증강현실로 표현해주는 프로젝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탄소 섬유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방탄복보다 수십 배의 튼튼함을 자랑하는 KF-21 외주 날개는 조립을 위해 3,400여 개의 나사 구멍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까지는 숙련된 작업자가 나사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해 2분 30초가량이 걸리고 추가로 휴식 시간도 필요했다. 하지만 전자도면과 연동된 로봇이 투입되면 25초 만에 나사 구멍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 실장은 로봇에 달린 다이아몬드 드릴의 가격이 개당 50만원인데 구멍 500개를 뚫을 때마다 하나씩 교체해줘야 한다 며 KF-21 주익의 강력한 내구성을 강조했다. KAI는 국내 중소기업의 로봇체계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빠르고 정확한 첨단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F-21과 FA-50 생산 라인이 두 개씩 마련되는 내년 6월이면 각 고정익 항공기의 생산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KAI 관계자는 향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제2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정익동 바깥쪽 경납구 앞에서는 다양한 항공기 시연이 이뤄졌다. 먼저 FA-50 시제기가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FA-50PL 제작에 대비해 공중급류장치 시험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FA-50 수입을 결정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는 깔때기가 달린 호스를 통해 급유를 받는 프로브 앤드 드로그 방식을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험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어 KAI는 KF-21에 대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을 시연했다. KF-21은 미티어 미사일 최대 6발을 비롯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KF-21 개발 일정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블록 1 사업이 진행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공대지 등 추가 무장을 결합하는 블록 2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사청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당사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의 뿌리가 되는 중소협력업체까지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 자리에서 리얼타임웨이브, 에어로메스터, 연풍전자 등 KF21 개발에 참여한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방산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방사청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설명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비용 부담, 방위산업 2차 보전 융자 지원 사업의 조속한 재개, 부품 국산화 원가 인정 문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이에 방산금융지원 확대를 활용한 투자 지원, 부품 국산화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개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또 협력업체들은 향후 중소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항공기 탑재 장비와 부품 국산화율 확대, 매출 증대를 위한 수출 지원 등을 방위사업청에 요청했다. 방사청은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엄 방사청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국방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며 앞으로도 방산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 듣고 소통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육성을 위해 방산업체와 함께 계속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2. 별도 한미 정상회담서 주한미군 무기, 국내 정비 방안 논의할 듯.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8일 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별도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정비를 국내 방위산업체가 담당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활용해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항공기와 전차 장갑차 등의 무기체계를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와 헬기는 약 200여 대 수준이다. 이에 더해 200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 50여 문의 야포 및 다련장, MLRS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이들 장비의 정비유지 보수는 미 본토에서 이뤄진다. 주한미군의 항공기만 1년에 약 30여 대 엔진 참정비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운용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정비할 수 있게 되면 미군 자산의 가동률 향상과 미 본토 수송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그에 따른 정비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전력 공백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한미군 무기체계 정비 비용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분담금의 효율적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이 이 같은 사업 외에 유용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 방위비 분담금의 절반 가까이를 인건비로 소진하고 있지만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과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집행금 9,079억 원이 미국은행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치기 이자놀이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으로 지난해 경북 성주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전력시설 보안공사에 1,800만 달러 약 242억 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4에서 2018년 매년 평균 191억 원가량이 주해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나 HH-60 헬기 등 항공기 정비에 사용돼 논란이 됐다. 2019년 연에도 134억 원이 주해미군 장비 유지 보수에 투입됐다. 주한미군 운용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방위비 분담금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21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에 따라 당시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5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 2774억 원으로 추산된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3년 한국에서 미군 항공기 기체 정비만 했을 때도 방위비 분담금에서 정비비 800억 원 중 약 2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면서 한국 업체는 지난해까지 약 9,700대의 항공기 참정비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활용한 주한미군 무기체계 국내 정비는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위제라고 말했다.